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리셉션 사회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드레스가 이뻤어요. 글쎄 말이에요. 아,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그 얼굴도 예쁘고 그 몸매도 날씬하고 해서 어제 진짜 꽃이었어요. 맞아요. 예, 좀 저희 행사를 빛내줬죠. 그래서 우리 아침 뉴스가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박경규 기자는 풋볼 좋아하세요? 네, 풋볼 경기보다도 그 외의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네, 슈퍼볼을 즐겨 보십니까? 네, 항상 보는 편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풋볼에 대해서 이 뭐랄까 이 흥미를 느끼게 되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 기숙사에서는 사실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숙제나 공부를 해야 하는 타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요. 네. 그래서 그때는 모든 기숙사 학생들이 어딜 갈 수도 없고 무조건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근데 단 하루 슈퍼 선데이에만 그게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풋볼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날은 학생들이 다 같이 TV 앞에 모여서 함께 봐서 아 이게 정말 대단한 스포츠구나, 이런 공부하는 시간까지 없애주고 하면서 그때 개인적으로 슈퍼볼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정말 그 슈퍼볼 하면은 그 풋볼은 미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잖아요. 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도 있죠. 네. 시청률 조사 업체 스포츠 미디어 와치가 지난 2017년에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 스포츠 이벤트 1위부터 10위를 꼽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NFL 경기가 싹쓸이했습니다. 오. 그리고 그해 2월 열린 슈퍼볼은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1억 1,300만 명이 시청을 했고요. 또 2016년 말에는 NFL의 1년 방송 중계권 수입이 72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대단합니다. 다른 스포츠들을 보면 NBA는 27억 달러, NLB 15억 달러, 프로하키 NHL은 2억 달러, 그리고 프로축구 NLS는 9천만 달러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다른 그런 프로스포츠 중계권 수입을 다 합친다고 해도 NFL의 62%에 불과했던 겁니다. 진짜 사랑받는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풋볼이 최고의 시청률도 보일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말입니다. 이제 35년 만에 LA가 이제 팀을 이제 결승전에 내보내는 거예요. LA팀이. 그래서 이 뭡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 우리 주영석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램스코, 또 저쪽 팀은 뭐 무려 9번째 슈퍼볼에 나서는 팀이기 때문에 노련한 그런 이제 팀 아닙니까? 네. 이 두 팀이 지금 격돌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 LA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지금 관심이 높은 그런 경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허브 웨슨 시장도 LA 램스 꼭 응원해달라라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요 LA 소방국이 LA 램스를 응원하는 공식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LA 국제공항 가다 보면 있는 그 유명한 도넛 가게, 그 지붕에 커다란 도넛 조형물 있는 랜디스 도넛, 여기서는 LA 램스 응원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파란색과 노란색 옷으로 갈아입었는데요. 네, 저도 봤어요. 네, 갈색 그 조형물이 금색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건물 벽 전체는 파란색으로 칠했고요. 네. 램스와 나이키 로고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LA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각 지역의 식당, 카페, 그리고 바 등 대형 스크린 TV가 있는 업소에서는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곳엔 곳곳마다 정말 슈퍼볼을 보려는 스포츠 팬들로 가득 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LA 지역은 축제 분위기고 이번 주말 이 열기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참 뭐 풋볼이야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제 한인 분들은요 풋볼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본다 하더라도 이 룰을 잘 모르기 때문에 봐도 모르겠다라는 그렇죠. 분들이 계시 는데요. 네. 이런 분들도 이번 슈퍼볼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몇 가지를 조사해 봤는데요. 네. 스포츠 경기는 역시
여러 명이 다 함께 모여서 보는 게 신나죠. 아, 신나죠. 그래서 네. 이제 식당이나 바 같은 데 모여서 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슈퍼볼에 관심이 좀 없다면 굳이 경기를 보려고 이런 곳에 잘 안 나가게 되는데 네. 하지만 한번 마음 먹고 일부러 나가서 다 같이 보면 그 열기에 정말 푹 빠져서 슈퍼볼 경기 룰을 잘 모른다고 해도 재밌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월드컵 할 때 여기 한꺼번에 모여서 맞아요. 같이 응원 전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네. 정말. 네네. 네. 네. 또 이 슈퍼볼 하면은 이 먹는 재미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치킨, 피자, 뭐 맥주, 팝콘 최고 인기 음식이고요. 네. 슈퍼 선데이에 미국인들이 먹는 치킨 윙은 13억 개를 넘어서서 이 치킨 윙들을 다 연결하면 지구 세 바퀴를 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먹고 진 살은요 네. 우주 열 바퀴를 돌아야 돼요. 네. 그 이거 외에도 핑거푸드. 그러니까 과카몰리에 찍어 먹는 토티아 칩, 네. 또 렌치딥에 찍어 먹는 뭐 미니 당근, 샐러리, 콜리플라워 이런 것들은 좀 살도 안 찌고 먹으면서 보면 정말 경기를 모른다고 해도 먹는 재미까지 합쳐져서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슈퍼 선데이는요 그냥 살찌는 날입니다. 네, 그날은 그냥 포기하고 네. 드시는 게 내일 모레는. 뭐 맥주들도 많이 마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살이 찔 네. 수밖에 없죠. 네. 네. 내일 비 많이 온다 그러니까 오늘 좀 장을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동안 LA 같은 경우에는 연고지가 없었잖아요. 한동안. 네. 그래서 누구를 응원할까 고민들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에 LA 램스가 있어서 LA 주민들이 진짜 재밌게 예, 슈퍼선데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슈퍼볼을 재밌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팀을 정하고 보라라는 거였습니다. 네. 응원팀이 있어야 좀 경기의 맛이 나는데 마침 이번에는 LA 램스가 그렇죠. 결승에 뭐 올랐기 때문에 네, 팀을 뭐 고를 필요도 없이 맞아요. 이번에는 재밌게 LA 램스를 응원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볼 때 좀 누구하고 내기를 하고 보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던데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집중해서 응원을 하게 되죠. 내기를 하면. 하면 네. 근데 단 뭐 큰 돈을 걸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냥 1달러 라도 좋으니까 내기를 하면서 경기를 보면 좀 집중력을 더하게 된다는 평가입니다. 저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 작년 슈퍼 선데이에 네. 일부러 라스베가스를 갔다고 해요. 어 네. 많대요. 네. 예, 일부러 대형 TV에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베팅도 거기선 많이 맞아요, 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베팅하고서 봤는데 정말 그 전에 봤던 경기랑은 차원이 틀리게 네. 정말 재밌게 훨씬 더 재밌게 경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네. 물론 돈만 그렇게 내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뭐라도 걸고 보면 좀 더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슈퍼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요. 바로 광고입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네. 저는 사실 슈퍼볼 경기보다도 광고에 좀 더 집중하는 편입니다. 이제 보통 경기 보고서 그 광고 나갈 때 화장실 간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광고 때 보고 네. 네, 경기에 나올 때 화장실 가는 편인데요. 네. 네, 광고는 슈퍼볼의 또 다른 묘미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슈퍼볼 광고는 정말 따로 제작된 만큼 더 재미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국에서 나오는 광고들이랑 어떻게 다른지 네, 네. 그런 차이를 좀 비교해서 보는 것도 저는 재미나더라고요. 네, 보면은 광고 중에서 버드와이저 광고도 재밌고 네. 네. 그다음에 프리토웨이 광고 네, 그런 것도 네. 재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의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그걸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이번에 하죠. 네, 네. 하나요? 네, 기아자동차가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뭐 새로 나오는 광고들 아까 저 우리 박형경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풋볼 경기보다 광고가 뭐가 나오느냐에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요일에 여러분들 정말 목이 터져라 한번 램스를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응원합시다. 네. 네. 너무들 사실은 풋볼 룰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그냥 라디오로 설명하기가 말이야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건 같이 봐야 돼요. 네, 풋볼은 같이 보면서 정말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고 네, 네. 저희가 또 중계 방송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 슈퍼볼을 중계하기 위해서 이제 컨택을 하고 있는데. 아 그렇게 안 해주네요. 어... 예, 그냥 TV 보러는 소리예요. 예, TV 보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언젠가는 꼭 중계방송을 좀 해드려야 할 텐데 말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